인터넷으로 살 빼는 약을 사는 분들 많은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자칫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날씨가 더운 노출의 계절. 인터넷에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 약을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게시물 중엔 마약류로 분류된 것도 많은데 해외에서 밀반입하거나 허위 처방전으로 구매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펜타민이나 푸린 같은 마약 성분이 뇌의 중추신경에 작용해 배고픔을 못 느끼게 하는 약들인데 의사 처방 없이 장기간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환각이 생긴다든지 환청, 또 망상, 피해 망상이 생겨서 마치 정신병 증세와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에 와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 성분의 수면제나 최음제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 무심코 샀다간 마약 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온라인 마약 사범 352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305명이 구매자였습니다. 지난 2월 마약 성분인 펜타민이 들어간 다이어트 약을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구입한 여고생 4명이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판매자가 약 성분을 속이는 경우도 많고 청소년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만큼 경찰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대에서는 사이버 전담 마약 수사관들이 상시적으로 온라인 점검하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유통되는 약물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쉽게 살을 빼겠다는 욕심으로 무심코 온라인에서 약을 샀다간 마약 사범이 되는 것은 물론 건강도 해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